지금부터 제2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주최한 청년 김대중의 이대선 대표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김대중 대표이사 이대선입니다. 네, 오늘 제2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 참가하신 연설자분들 여러분, 연설대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참여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화 인사들은 연설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억압된 사회에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대, 30대들에게도 연설은 사회를 바꾸는 시발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환경 문제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90년대생 말랄라 유사프 자이와 나디아 무라드 또한 연설을 통해서 여성 인권, 난민, 교육 문제 등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홍콩, 미얀마, 태국의 20대, 30대들 또한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억압된 사회와 맞서오고 있습니다. 연설은 민주화 운동 시절 군부 독재에 맞섰던 옛날의 무게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20대, 30대들에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설 대전을 통해서 사회에 풀어야 할 많은 의제들을 청년들이 직접 연설을 통해서 세상에 제기할 수 있도록 멋진 연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의 자기소개와 심사 기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회의원님, 단상 위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심사 기준 발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DJ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고 DJ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총재를 하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된 마지막에 집권 당시에 총재 비서실장을 30대 했던 사람입니다. 총재 물러나실 때 그 사퇴 기자회견을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미국에 DJ가 미국의 뉴욕에서 영어 연설을 한번 하시는 걸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어쩜 저렇게 영어도 전라도 사투리 똑같이 억양으로 하는가. 거의 완벽한 억양으로. 근데 DJ의 영어가 잘하는 영어가 아닌데 굉장히 훌륭한 영어 연설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연설은 얼마나 이렇게 뭐 인토네이션이 좋으냐 아니면 구성이 훌륭하냐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DJ가 연설을 잘했던 이유는 생각하고 메시지가 명료하게 압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말할 것보다 늘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내일 모레 16일 5시에 여의도 앞에 김대중 평화로라는 명예거리 지정이 돼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당선을 잇는 거리가 그렇게 되고 DJ와 이효 여사를 또 기리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요한, 호사가 유지, 뭐 다양한 또 북에서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문화 행사도 있고 모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DJ에 대해서 제가 5분짜리 만든 닭 영상도 하나 틀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그날 오시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김대중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국회의원님의 자기소개와 심사기준 발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저도 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뭘 말하고 싶어서 저 자리에 나왔는가. 이제 그 다음은 이게 사람들에게 얼만큼 설득력 있게, 소구력 있게 다가가는가입니다. 콘텐츠가 아주 좋아도 듣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거나 혹은 의기소침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적절히 조합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 김대중이라는 이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얼만큼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연설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국 작가님의 자기소개와 심사기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은 이 심사 때문에 원래 이 시간에 고정 방송이 있으셨는데 그것까지 변경을 하고 와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요 연설 대전 제목을 듣고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김대중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한 3년 쓰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 연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꼭 와야 되겠다고 싶어서 왔고요. 그 뭐 기준은 다 나눠줬네요. 채점표를. 예, 저 기준에 맞춰서 심사할 거고요. 다만 이 오늘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 예, 그 참가 자체가 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그 저부터도 이런 연설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연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별로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 연설하고 있네 그 소리 많이 듣죠. 그러니까 연설하면 그 왠지 장황하고 지루하고 길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보통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연설대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님 자기소개와 심사기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저는 원래 기자 출신으로 TBS 교통방송 보도국장도 하고 한 3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다가 2년 전부터 경기도 대변인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행동한 양심의 이사로서 김대중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청년 김대중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서주시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오늘 연설대전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기량 발휘하시고 또 김대중 정신 실천에도 앞장서 주신다면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좋은 행사를 준비하셨으니까요. 이왕이면 오신 분들이 자기 기량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 심사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뭐 전달력이라든가 다 보실 텐데요. 역시 뭐 내용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탄탄하게 심사위원들께 또는 청중들께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정말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뭐 가장 가볍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예선 여러분들 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연설 내용과 또 전달력 플러스 향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본인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의미를 더해서 앞으로도 그런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또 정의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서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악가이신 박소훈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와 심사기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소은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뭐 앞서 다 심사 기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하긴 할 건데요. 제가 성악가로서 무대에 많이 섰는데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소프라노들은 목소리도 다 좋고 다 좋은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많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페라를 할 때도 제가 그 오페라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제가 거기에 빠져서 정말 캐릭터에 빠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연설하실 때도 본인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각자 모르지만 정말 청년 김대중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가사 전달 잘 하시고 그러니까 발음 전달 잘 하셔서 그 내용이 정말 진실되게 저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저는 점수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렵게 오셨을 텐데 다 기량 잘 발휘하셔서 멋진 청년 김대중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운주 대전 유성구 의원님의 자기소개와 심사기준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의원 황은주라고 합니다. 뭐 앞서부터 말씀 주셨는데 저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그걸 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오늘 저도 잘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원석 전 YTN 기자님 심사기준 발표와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여러 언론계 선배님들이 계셔서 이런 심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또 안 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말을 하는 공간들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연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왜 유명한 말로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그 형식이나 논리나 그리고 가끔은 좀 유머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본인이 좋은 미디어가 되어서 메시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청년 김대중이 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께서 우리 사회 많은 분들께 좋은 미디어가 되어서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만 청중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번 연설이 시작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청중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고요. 여러분께 지금 투표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투표용지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뭐 심사위원 포함해서 1인 3표씩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아직 투표용지 안 받으신 분들은 스태프분들께서 추가로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잘 듣고 끝나고 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좋은 연설을 해준 세 명의 연설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잘 듣고 메모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림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쓰레기 연설을 하게 될 이혜림입니다. 쓰레기 같은 연설이 아니라 쓰레기에 대한 연설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 가정집보다 몇 배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기에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궁금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재활용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재활용 선별장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별장에 도착하자 악취로 인하여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곰팡이가 날아다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선별장 소장님께서는 이 쓰레기들 중 40%만 재활용된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름 분리수거해서 배출한 건데 왜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요? 다양한 쓰레기가 있었지만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멀티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멀티탭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재활용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재활용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 멀티탭을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시려면 이렇게 전부 분해해서 버려야 합니다. 사실 멀티탭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소형 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잠들 자리가 있는 것처럼 쓰레기도 제각기 잠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선별장에 있는 내내 수많은 트럭들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실어왔습니다. 도저히 하루 동안 모인 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정확한 분리수거도 정말 중요하지만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강원국 심사위원님, 한번 짐작가는 게 있다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빨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매장에서 사용된 빨대 개수 300개입니다. 부피는 작지만 개수는 가장 많습니다. 손님들은 하나의 빨대만 사용하지만 자영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수십 명의 음료에 수십 개의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빨대 개수는 연간 250억 개로 약 15,000톤에 이릅니다. 얇고 가벼운 빨대들이 모여 이렇게 거대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아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꼭 일회용품을 써야 하나요? 빨대를 안 쓰는 것과 친환경 빨대를 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환경적인가요? 재질만 바꾸면 일회용도 괜찮습니까? 종이 빨대는 재활용되지 않을 뿐더러 플라스틱 빨대보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58도씨에서 6개월간 90% 이상 분해될 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6개월간 58도씨를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시간은 5분, 사라지는 시간은 500년. 편리하다는 이유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빨대 없으면 음료 못 마시나요? 빨대 없이도 음료 마실 수 있습니다. 굳이 빨대를 써야 한다면 유리, 대나무,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만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합시다.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갖고 보고 들을 귀를 갖고 들으면 자연 만물인 새, 나무, 짐승 모든 것들이 인간 때문에 죽어가는 게 보일 것이고 들릴 것이다.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쓰레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서
감춰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허율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허율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청소년입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청년이시겠지만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이 아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해서? 그분의 행동하는 양심을 배우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 나온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청소년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만 16세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청소년들도 정당에 참여하여 정당에 참여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정당 밖에서 예비 당원 협의체를 조직하며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해 변화를 싫어하는 기득권 분들과 싸워왔지만 이제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며 청소년들도 이제 정당 내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참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까지 하향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청소년 출마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시의 만 19세 출마자인 김경주 후보와 경기도의 만 18세 출마자인 이지혁 후보들입니다. 이들 모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들에게는 넘어야만 하는 큰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와 직관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청소년 출마자들에게 막대한 선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은 청소년 출마자들에겐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앙당 내에 청소년 출마자들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청소년 출마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나 사회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그닥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밝혀지면 교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학생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며 그 시간에 국영수 하나라도 더해서 대학 가라는 말도 하시고요. 청소년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어엿한 이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라는 참여의 장에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것은 엄연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는 6년 전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던 촛불을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입니다. 촛불이 세상을 바꿨듯 저도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싶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치판은 아직도 기득권들의 놀이터였고 정작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청소년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혁신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지금은 여러 청소년위원회에서 위원과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당법이 개정된 후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1호 청소년 당원으로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모아 서울시당 최초로 청소년특별위원회 추진을 위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저 저는 현재 청소년 정치 참여가 앞으로 더욱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제가 어디서 무얼 하든 청소년 정치 참여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목표를 정하면 10년은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쩌면 이 노력이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청소년도
정치의 주체라는 걸 모든 국민께서 알아주시기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그 두 나라는 마크롱과 메르켈이라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마크롱은 30대의 대통령이 되어 최근에는 프랑스,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여 프랑스를 이끌어나가고 있고, 메르켈은 19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하여 독일 최장수 총리에까지 오른 훌륭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들 모두 이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유럽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입니다. 만약 이 두 국가가 닫힌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는 있었을까요? 대한민국도 이제 색안경과 편견을 벗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함께 청소년 정치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소년 후보자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청소년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국회까지 앞으로 청소년 정치가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박지아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과 영상 연출을 전공한 박지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모델을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체계화된 경찰의 모습,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경찰들의 모습 보고 경찰이 되고 싶어 귀화를 결심했고, 지난 2월 달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 당당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할 연설의 내용은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지난 3년의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왔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의 과제로 가장 감명 깊고 기억에 남는 영화를 조사해 발표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저는 그 과제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정했고, 그 영화를 세, 네 번 보면서 눈물이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택시 운전사 영화의 배경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되어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녀 철폐를 요구하며 전개된 대한민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군부는 공수부대라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투입해 울부짖으며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을 총과 칼, 곤봉으로 때리고 죽이는 모습 보고 너무나 놀랍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또 다시 한국의 1980년대와 똑같은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조국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1일 새벽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동맹 NLD가 83.2%로 압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 명부에서 860만 명의 실체와 차이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세워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181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웅산 수지 여사와 대통령을 비롯한 13,500명이 체포 금금 당했습니다. 군부는 마을을 불태워 하루 300명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시골 작은 마을에선 자신들의 마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성과 발을 묶어놓고 산재로 불러질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장기화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은행에 예치해놓은 예금을 차지 못하뿐더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은 불로 태워 음식과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미얀마 출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자유롭고 정의롭게 사고 인간이 인간 대우를 받는 나라에 사고 내 자식들 위해 이런 죄 악대화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럼으로써 반드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 우리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개월 전부터 군부의 비상계엄으로 학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민주주의 보훈복인 나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민주화를 위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주재 미얀마 연방공화국 민족통화정부 NLD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홍보 일을 맡아 SNS로 통하여 여러 나라에 미얀마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부모와 형제를 떠나 군부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세계의 민주주의 보훈복인 나라로서 우리 미얀마를 지원해 주세요. 네, 제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참가자입니다. 조연우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년당원 조연입니다. 저는 최윤준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활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의 삶도 편해집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장애인 묻지 말자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 묻지의 초석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최중증 장애인은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의 도움 없이는 다른 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에게 기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학업도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어도 활동 지원사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최중증 장애인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활동 지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는 통학을 하거나 출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평균 2시간에 달하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으로 인해 지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택시가 보편화되어 있어 장애인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장애인 인원권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문명적인 시위라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장애 인권과 장애 복지와 인권이 구태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와 장애인 인권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데 네 한 번 다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철규 참가자님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공간 디자인을 공부 중인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청년위원 김철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차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별, 계급, 정체성,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말한 문구가 뭔가 귀에 익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의 말을 인용하여 바꾼 것이니까요. 왜 내각을 남녀 동수로 하였느냐는 질문에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저는 이 말은 차별을 둘러싼 질문에 대한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차별을 철폐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평등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바로 우리가 2022년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그로부터도 7년이 지난 2022년,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요? 내각에 여성은 실종되었고 청년은 배제되었으며 오직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차별이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시각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각 구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모두 최소한 한 가지의 소수자성을 가질 것입니다.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자거나 저학벌이거나 성소수자거나 최소한 어떤 한 가지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소수자일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다 제외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오롯이 다수자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컨대 남성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명문고 서울대를 나오고 집안이 재벌이며 외모가 번듯한 이성애자가 아니고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말 이 바늘 같은 구멍에 들지 못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차별을 삶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에선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습니다. 학벌을 이유로 차별받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별 때문에 이 순간에도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던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혐오받고 차별받는 사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자성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차별금지법이 오롯이 소수만을 위한 법일까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물의 세계에선 다양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생존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양성이 실종된 세계에 놓인 한 생물은 너무나 멸종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멸종 위기적인 거 알고 계시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단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합일되어 있는 독재국가, 과연 그곳에 어떤 혁신이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까요? 어떤 진보가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독재국가의 사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와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할수록 더 좋다는 것을요. 다양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나온다는 것을요. 다양성 그 자체로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수없이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의 스파크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더 많은 창의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쌓인 차별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더 좋은 미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이건 저희 민주당의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제를 처한하곤 표현하곤 합니다. 바로 평화가 경제다 같은 말이 대표적이죠. 제가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다양성이 경제고 힘입니다.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곳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속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혁신적인 도시가 된 이유는 그것이 포용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수자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딴 얘기를 잠시 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소외가 많이 생길 것이라,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다양성이 더 좋은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얻을 것만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이라는 족쇄를 풀고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차별금지법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을 끌어왔고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 우리 민주당이 나중에를 외치지 않았다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한 달 넘게 단식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단식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외빈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구석으로 치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소구하려는 사회, 멸종으로 나아가려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지닌 정부가 들어선 순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권위를 만들고 여성부를 만들어 우리 사회 차별 철폐에 초석을 놓으신 김대중 대통령님은 당신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러한 문구를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우리가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부끄러워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반추했을 때 역사가 발전하고 있었다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길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님, 김인성 의원님, 그리고 우리 청중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저는 이 순간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강수림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탑동초등학교 6학년 김강수림입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의 성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놀림받을 때는 가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주체성이 담긴 성이란 생각에 이제는 김수림, 강수림이라 부르면 제가 먼저 김강수림인데요 하고 정정해주고 한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입니다. 크게 다툴 일 없고 늘 제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지지해주시는 아빠가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활동입니다. 아빠는 방탄소년단 광고가 TV에 나오면 갑자기 채널을 돌리고 제 방에 쌓인 방탄소년단 굿즈 옆에 아빠의 물건을 놓아두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야. 네 주체성을 갖고 살아. 누군가의 인정감에 살지 말고. 아빠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빠가 꼰대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럴 때면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UN에서 연설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응대하곤 합니다. 어제 저는 실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모여져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전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입니다. RM 말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방탄소년단 덕후라면 아빠는 김대중 덕후입니다. 중학교 시절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유세를 들었다는 이야기와 최초 정치인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모니터단이었다는 이야기 등 귀가 아플 만큼 들었습니다. 꼭 학교에만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과 글에 빚졌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솔직히 그런 아빠의 말에 크게 공감할 순 없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영혼 없이 수긍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김대중 연설대전에 참여해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아빠의 강한 추천을 넘는 강한 권유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어린 날을 위해 김대중 연설대전 참여 신청은 했지만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또한 첨삭지도 때 준비해오신 삼촌 이모들의 글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막차를 타 자가격리까지 더 초조하고 난감했습니다. 제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그렇게 검색창에 김대중과 환경을 검색하며 별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려 보냈습니다. 거창하게 환경이 아니더라도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우리 집 부녀 갈등,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를 정치적 강압이라고 생각한 팬클럽이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탄원에 김대중 후보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장문의 답글을 보냅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에 김대중 서태지와 아이들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글로 인해 서태지와 아이들은 문화대통령이라 불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997년 서태지와 아이들은 20대였고 70이 넘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해를 꿈꾸며와 하여가를 들으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아빠는 방탄소년단 노래나 들어봤어? 다이너마이트를 알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는 아빠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아빠랑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가게 될 듯합니다. 최고의 대안은 경청이다 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세대 갈등과 분야 갈등 해결의 시작은 대화이고 경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태지와 아이들 팬클럽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대를 이해했듯이 아빠와 저는 각자가 빠져있는 방탄소년단과 김대중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깝게 됐습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선 세대 갈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남, 꼰대, 틀딱 같은 말들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분야 간의 갈등 해결 사례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갈등의 불을 저와 아파처럼 소통으로 꺼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훈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학력 하층민 청년가장이자 국민의힘 청년당원 박정훈입니다. 어? 국민의힘 청년당원이 왜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 나온 거지? 청년 김영삼이나 박정희 연설대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것도 비난하려고 나왔구만 하시겠지만 저는 보수당원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정치판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서로를 재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너가 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 싸움 같은 정치판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16대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거 기용했던 87년 민주항쟁에 나섰던 86세대는 개천에서 욕 나올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는 물 건너갔고 부모의 등급이 자식이 등급이 되는 능력주의의 폭압사회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화와 법치주의의 기본 조건인 정직, 신뢰, 법의 원칙의 가치가 경시되며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절멸의 정치만 일삼고 있으니 민심이란 탈을 쓴 팬덤이 전횡을 부리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서로에 대한 일말의 신뢰도 없으니 헌법의 해석도 다르고 재판의 해석도 다르고 반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사퇴하라는 식의 내로남불 정치 속에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검수완박이 화두인 요즘 저는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십니까? 과연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신이 기용했던 후학들이 매달렸던 저 법안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난 5년간의 정부와 여야 의원님들과 공직자님들,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사건 앞에 한 점 부끄럽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민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거지 탈당을 해서라도 안건이 의결 종족수를 채워서 임기 말기에 황급히 172석을 동원한 입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반이 찬성한다 해도 반대의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은 잘하려고 시작했던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뼈저리게 알고 정권교체로 평가하셨습니다. 진보가 무조건 급진적으로 변해야지만 진보입니까? 저는 진정한 진보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좌우를 아우르는 균형감이라고 봅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상생할 수 있고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었던 김대중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이며 국민의 대부분이 끄덕끄덕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투로 말씀드리자면 정부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먼저 도덕적으로든 양심적으로든 분명히 사과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요 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려면 왜 중재안에 합의하신 것입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의하고 이러는 건 똑같은 것들이 쇼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2년간의 야당을 협조하기, 2년간의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명백한 정치적 야합일 뿐입니다. 즉, 여야는 서로 저들이라고 하며 선을 긋지만 당신들은 한통속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길은 서울대, 연대, 고대, 동문회인 국회를 상대로 마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의 폭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청년 김대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소외받는 청년과 장애인과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 서연고 동문회인 저 국회를 상대로 당당히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는 70년 동안 갈고 닦은 칼로 역적을 처단하고 그 칼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몽둥이나 회초리로 다스리지 마시고 민의를 믿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당 당원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비판하며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봉한나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정치하는 봉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위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또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단 한 번만 실패해도 재개할 수 없는 사회에서 도전과 기회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혐오와 편가르기로 정치하는 끔찍한 세상에서 통합과 유능함으로 정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풍요와 경제력으로 말해지는 하드파워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는 그 가치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기를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정치인이 되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의 바닥에서 출마까지 모진 환경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중앙에서 의자 나르고 바닥 닦고 평일 2시에 일어나는 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연차를 쓰고 선거가 생겼다 하면은 자기 시간 다 빼고 사람들 만나는 거 안 만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도 결국은 부르면 나와 하는 쪼르르 당원으로 비하나 받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도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지역을 돌면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는 뭐하러 나올라 그래? 나오지 마. 아직 준비 안 됐어. 아,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뭐랄까요? 협박은 아닌 뭐랄까 회유 이런 걸 들으면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에게 돌아온 건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를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람에게 경쟁의 기회마저 빼앗기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그는 끝까지 버티면서 가야 할 정치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정치하는 이유를 잊진 않았습니다. 내부 총질이란 말로 의견을 막는 문화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우리의 정치가 특정한 기득권이 아니라 과소대표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미적거리고 있을 때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간절함과 용기를 담아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치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청년 당원입니다. 세상은 청년 당원에게 말합니다. 헛꿈 꾸지 말라고. 뭐하러 정치하려고 하냐고. 미숙하고 경력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은데요. 우리 정치가 정말 엘리트가 없어서, 머릿수가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 정치가 제대로 된 모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담대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청년 당원들이 의회에 나가 시민들을 위한 대의자가 되고, 정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선배 당원들과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할 때 우리 사회의 대의 수준이 오른다고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당원, 청년 김대중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 지지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를 바래 주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이 청년 당원을 보내는 바람이 되고, 대의자들을 향하는 태풍이 돼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시민과 당원에게 비치겠다. 정당을 정치를 바꿔내겠다고 결의한 청년 당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 청년 당원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설 이어가기 전에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신 김민석 의원님께서 이 일정이 너무 많은데 딱 1시간만 그 일정을 빼서 11시까지 원래 이석할 예정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는 줌으로 연결해서 귀로 들으시면서 심사를 해주시고 심사표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네. 예, 참석 감사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진철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정하였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동족 간의 전쟁,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7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니 실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무역은 물론 슬기로운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조기 극복하였으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선진국 한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제 자부심과 자긍심이 함께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10년 전 학창시절 제 모습은 초라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 중, 고 과정을 대안학교에 다니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교육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일반 학교 학생들과 저를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교 졸업 후 첫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고 부모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학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도 된다라며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놓인 라오스 행을 권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나라에서 저는 22개월간 NGO 봉사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말도 통하지 않는 현지에서 저는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현지 라오스어를 열심히 익힌 덕분에 활동 1년 차에 통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이던 저를 현지인들 또한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첫 자긍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있던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시공을 맡은 수력댐 현장에서 보조댐이 집안 침하와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현지 주민 2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인재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망했던 라오스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과 경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안전을 등한시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 제일, 경제 우선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국가 경영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선거에서 빠지지 않는 공약은 경제 회복, 경제 성장,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 규모에서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는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일평균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인재형 사고를 경험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간절히 염원해왔습니다. 달러 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기자단으로 활동하던 시절 사회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면 경제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이런 사회권 또한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250만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 국민으로 나갈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술의 양 바퀴처럼 굴러가는 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진국 되어야 합리한 우리나라가 우리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축으로 인권 존중과 환경 중시의 한 축을 함께 양 바퀴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일부 계층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이 100% 공감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다음은 김윤정 참가자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활동가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올해 정의당 서울시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후보 순번을 받아서 올해는 원내 진입이 힘들 예정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럴 경우 빨리 선거운동을 마치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 말 5월 초의 기후는, 날씨는 어떠셨습니까? 물론 일교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4월과 비교했을 때 마치 초봄과 늦여름 같은 큰 날씨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변동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상시적인 재앙의 징조인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기후활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마신 커피는 플라스틱컵에 담겨 있었으며, 제가 운전면허를 따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용했던 한국의 대중교통은 화석연료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고 잊어버릴 옷들을 수도 없이 사는 저 같은 사람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만든 광고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9년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사는 청중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지만 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부끄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모여 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계층에 따라 거주하는 공간마저 극적으로 차이 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우리가 초래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세대마저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와 외국의 지역 공동체, 지금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위험을 외주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적 모순과 차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탐라국이라 불린 제주도의 귤은 한양의 조공으로 받쳐졌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되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토지를 가르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병에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전기로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도 문제입니다. 1.5도 지구의 온도가 오르는 티핑포인트가 2027년에서 8년, 5년 남짓 남았다고 합니다. 1.5도가 오르면 우리 소매를 오르면 시원해질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년 독일에 사는 제 친구의 부모님이 집에서 찍어온 사진에는 쾰른의 물난리 사태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를 고통받는 바 가운데 하필 소수민족 거주지역인 로힝야에 산불이 겹쳤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영화 듄에서나 볼 법한 모래폭풍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모든 지역은 온도가 균등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삶의 밀도는 더욱더 불균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는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한 둥글지언적 평평하지 않습니다. 이번 저의 정의당 경선 과정을 도와준 청소년 예비당원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곧 중3, 단지 만 14세입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무사히 노인이 되어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쉽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테슬라 계열사인 스페이스X가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제가 그걸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화성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구에 남아서 지난 40년간 제가 만든 쓰레기를 치울 생각입니다. 보통은 임금협상과 근로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는 민주노총을 정의당 예비후보로서 방문했을 때 저는 수도권 내연기관 탄소 중립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공공온수노조에 오히려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등의 축산업이 공장직 유통으로 인해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책임 업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주 4일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기후비건입니다. 올해 저는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많은 기후성향 정치인들이 시의회 및 원내에 진입합니다. 저는 개인적 선거 결과에 대한 박탈감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응원과 대화, 연대를 무기로 기후의제를 오늘 여러분께 이끌어냈듯이 계속 동료 정당인 정치인 시민들에게 드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자본과 전력을 소비하는 여기 서울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구하는 일은 저 혼자 혹은 단지 정치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듣는 마지막 연설입니다. 석인나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파친코라는 제이교포를 다룬 드라마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고 일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넘친 사회에서 살던 이삭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큰할아버지는 1922년 일제감정기 때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 22년 전에 저는 제1교포 4세로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처음 차별을 겪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등교길 놀이터 꼭대기에 털을 잡은 고학년 남학생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조센징이라며 조롱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어리지만 용감했던 저는 조선인인 게 어때서 하며 당돌하게 반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저의 정체성과 실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동경 근처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가기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이질감, 배척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운 일상에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색 배경에 흰색 점이 하나 있듯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난 저의 윤곽, 바로 제 이름 서긴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출석을 부를 때 들었던 타카하시 리사, 마츠모토 타이키와 같은 이름보다 너무나도 짧고 간결한 또 어떨 땐 선생님들이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던 제 이름 서긴나로 학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드러났던 저의 윤곽, 제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동화됨을 선호하는 일본 사회에 있던 저는 흐릿해지고 싶은 욕구,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매일같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만의 고유한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을 잃지 않고 싶다, 더 느끼고 싶다는 감정 또한 커져갔습니다. 그 때문인지 노래방에서 친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던 우리말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냈던 학창시절은 대부분 이런 갈등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 목소리를 억누르고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윤곽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윤곽은 뚜렷합니까? 만약 그 윤곽을 한국인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식민지배와 분단의 역사, 또 해외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 동포들, 이런 역사를 통해 아직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일상의 부조리, 이 윤곽은 국적과 민족성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여로 갈라서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 그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정체성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윤곽이 흐릿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대로 윤곽을 지키려다가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동적이고 혼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성, 온전한 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나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릴 적 부산에서 오사카로 이주하고 많은 차별을 견뎌낸 선자 할머니가 드라마 파친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반으로 쪼개서 살 순 없다.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기고 살 순 없다.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듯 온전한 나일 때 스스로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 온전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나, 즉 자신의 고유한 윤곽은 열린 마음으로 신중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소통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여정에서 온전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신 이상과 현실의 조화, 그 안에 자신의 윤곽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나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여러분께 마찰과 모순 속에서 다치고 깎이고 사색하면서 더 용감하고 강하게 크라는 저의 아버지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참가자 중에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은 현장에 뭐 비행기를 타고까지 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연결을 해서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 한번 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김유한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스피치를 시작하기 앞서 현재 한국에 없는 관계로 국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에이션 아메리칸 유 칸슬 이사이자 현재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크나큰 업적이자 남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정상회담으로 손꼽힙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한 국가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과 북한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다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그리고 ICBM과 같은 주력적인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처럼 모든 비용을 국방부에 쏟아 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으로부터 폐허가 된 나라에서 현재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두 나라의 현황들과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한반도는 언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건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핵개발, ICBM 발사 등 군사를 행동하는 것은 결국 유엔 안보리 체제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대북 정책들을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월급은 변하지 않고 취업은 하고 싶은데 취업은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북한한테 퍼주기식인 정책을 하면 정작 국민이 우리는 뒷전이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들이 고조되면 결국 한반도의 통일을 바랄 수도 없을 만큼 상황은 악화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미래는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화해 협력 정책이 상기됩니다. 이 정책은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방 체제로 전환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평화, 후통일을 위해 화해와 협력 등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 협력 및 교류 추진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과연 우리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통일 또는 평화가 찾아올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현재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외국인들을 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정확히 두 종류로 갈립니다. 한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 아니면 분단 국가이므로 여전히 위험한 나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종류의 갈래로 갈립니다. 물론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현재 북한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깎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열심히 파헤친 길이 북한이 미사일 맞으면 금방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땐 북한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결국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계속해서 우호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간의 사이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면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두 나라 간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 세계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결국 다시 한민족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적 가치는 우리가 실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주적이지만 역사적으로 피와 땀을 함께 쏟으며 이 나라를 지킨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서 한반도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는 남한과 북한 이 두 나라들로 기억하지 않고 통일을 한국이라는 한 단어로 배우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적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참가자의 연설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청중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다 투표용지, 받으신 투표용지에 3명의 참가자의 이름,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연설가, 3명의 참가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이혜림, 쓰레기 연설이었고요. 2번 허율, 청소년도 할 수 있는 정치, 청소년이 해야만 하는 정치. 3번 박지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세요. 4번 조현우,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5번 김철규, 지금은 차별금지법의 시간입니다. 6번 김강수림, DJ가 가르쳐준 세대갈등 해법. 7번 박정훈, 신후삼국 시대의 통일의 시대로 갈 수 있는 키워드. 8번 봉안나,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9번 강진철, 사회권 선진국이 되는 길. 10번 김윤정, 기후위기 이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11번 석인나, 나의 윤곽. 12번 김유환, 우리의 평화적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고 만들어 나갑니다. 네, 이 순서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저 옆에 스텝이 갖고 있는 투표함에 각자 투표 끝나시면 이름 3명을 적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텝이 움직이면서 받을 거니까 굳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반대 순서로 먼저 최원석 심사위원님부터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로 올라갈 건 아까지는 없고 여기로 나오세요.
앞에 나오셔서 간단히 심사평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심사평은 자유롭게. 네. 지금 12분의 이제 참가자들께서 각자의 주제로 이야기하셨는데요. 너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아, 네. 오늘 12분의 이제 참가자께서 각자의 주제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어떤 이야기들은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낸 분들이 많이 보여서 점수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심사 기준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그리고 본인이 어떤 미디어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대회에 참가를 했는지를 많이 고민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드린 것으로 일단 결과는 나왔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황은주 심사위원님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참가하신 12분의 이야기들 모두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참 많이 준비하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SNS를 통해서 텍스트나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접했던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무척 좋았습니다. 하여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소훈 심사위원님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두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게 너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오늘 준비하신 그 말씀들 중에 제 마음을 움직이는 분에게 제가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김원국 심사위원님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TV 토론에서 한 3천 번 정도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정치평론가들, 국회의원들 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세요. 좋은 주제, 그리고 이번 김대중,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 정말 미얀마에서 오신 분, 또 제일교포, 또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 정말 다양한 포용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폭과 넓이에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정말로 전달하는 능력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또 좋은 연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기성세대가 긴장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의 좋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천 의지가 드러나고 또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그 열정이 드러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줬는데요. 정말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 1등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그 순서는 달라지겠지만 더욱더 큰 활동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기를 그리고 지구촌의 민주주의 평화 길러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국 심사위원님 심사평 듣겠습니다. 그 심사평을 뭉탱이로 하나로 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앞선 심사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냥 총평만 해주셔서 저는 개별적으로 그래도 짧게라도 한마디씩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심사를 할 때는 그 좀 아닌 분들을 먼저 제끼고 시작하자 심사 좀 편하게 하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분도 제낄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심사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이혜림 양 그 질문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더 그랬고요.
소품 활용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 허율 학생. 예.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원고를 외운 걸 잊어버렸는데 아주 순발력 있게 잘 대처를 하시고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노련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후반부는 아주 좋았어요. 박지아 양. 우선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발음이 좋으시고 그 마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미국 망명 생활하실 때 모습이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연우 군. 아, 조연우 군. 저는 오늘 참가자 중에 가장 김대중 대통령 연설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첫째, 둘째, 셋째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거. 그 내용도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논리 전개 이런 거 굉장히 유사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김철규 군요. 진짜 달변이시더라고요. 제스처도 아주 좋고요. 예, 그 이 차별 문제를 또 다양성으로 접근한 게 굉장히 참신했고요. 김강수림 양. 오늘 저 최연소신데 예, 아빠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 아주 그 좋은 연설이었어요. 예, 세대 갈등 문제를 아 저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구나. 예,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정훈 양. 아, 군이죠, 군. 박정훈. 예, 박정훈 군. 예, 앞으로 정치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또 여기 이렇게 나와주신 것 자체가 되게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예, 잘 나와주셨습니다. 봉한나 양. 이게 누군지 처음부터 이제 물어낸 제 예상을 다 빗나가서 그 좀 의외였어요. 청년 당원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그 연설대전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를 갖고 나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강진철 군. 예, 아주 진솔한 자기 얘기에 와 닿았고요. 김윤정 양. 그 기후위기 얘기를 이만큼 내가 절박하게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서긴나 양. 예,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정말 이 서긴나 양 연설 들으면서 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신 김유환 군이요. 영어 연설을 했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좀 딱딱하지만 우리 교수님 기조 발제하듯이 아주 논리적인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고맙습니다. 3학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민정 심사위원님. 그리고 고민정 심사위원님 끝나고 김민석 심사위원님이 가능하시면 줌으로 한번 연결해보고 안 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진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가장 잘했을지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설은 결국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샤우팅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연설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연설이 잘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풀어내셨던 것은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청중 평가단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의 평가 점수가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에 맞는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민석 심사위원님은 아쉽게도 주문 나가셔서 심사평 못 듣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참가자분들 다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나기 전에 한 말씀은 들어야죠. 자, 쭉 일렬로 서주시고. 자, 우리 이혜림 참가자부터 간단히 이번 대회 참가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와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연설 대회 끝나는데 저는 제 연설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카페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빨대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될 때 제 연설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현우 참가자님. 일단 훌륭하신 심사위원분들과 참가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전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율 참가자님. 일단 주말 시간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연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던 김은국, 박소은, 강은국, 고민정, 김민석, 최현석, 황은주 심사위원님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영광이었지만 제가 참 중간에 긴장이 돼서 이렇게 실수도 했지만 참 오늘 그 본선을 떠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꿈꾸던 그런 청소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본선을 떠나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아 심사위원, 박지아 참가자님.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바쁜데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미얀마 학생회 대표 수대신 언니랑 그 다음에 미얀마의 봉 대표 그 B표 이제 미얀마 친구들이 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도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와서 연설을 할 때 뭐 발음이나 억양이 잘못할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발음 하나하나가 잘못하게 되면 뜻이 달라지니까 뭔가 실수할까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연설했을 때 많은 실수나 발음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김강수림 참가자님.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건 학교 학예회 말고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떨렸는데 다행히 뭐 나름 만족스럽게 끝낸 것 같아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봉한나 참가자님. 이렇게 귀여운 분 다음에 말하게 돼서 아,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가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되고 또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많은 시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너무나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니
이런 분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는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철규 참가자님. 우선 주말 아침인데도 이렇게 여의도까지 나와주셔서 들어주신 청중분들 시끄럽고 열심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소회의장은 진짜 맨날 청중문화 오다가 지금 처음 이제 이렇게 이 자리 연사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떨려서 좀 연습했던 것보다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 12분이 모두가 시대정신이다. 12분이 가진 어떤 그런 의견 그런 생각들이 각각이 모여서 시대정신이 되고 이분들의 의견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가 과제이지 않은가 해서 정말 재밌게 들었던 또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연설 대전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훈 참가자님. 네, 휴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청중 여러분과 심사위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 1차도 참가하고 2차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그 한 5회차 정도 참석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연설하고 연습을 했는데 참 발언권을 얻는다는 건 참 행복하고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진철 참가자님. 네, 제가 오늘 이제 영광스럽게도 무대에 섰지만 사실 한 명의 청중으로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다른 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 여기 나온 주제들이 한국 정치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윤정 참가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참여해주신 청중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연설 순서를 정해놓은 그 플로우라 그러죠. 흐름을 보고 주최 측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약간 환기시키는 주제로 시작해서 후반에 뭐 선진국의 국격이나 기후나 정체성 문제로 잘 몰입할 수 있게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정훈님처럼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 및 줌 본선이 약간 여름 정치 캠프처럼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석인나 참가자님. 우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연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인나 참가자님 원래 노래 한 소절 부르려고 준비하셨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빼셨네요.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제 심사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참고로 심사위원상이 있고 청중평가단상이 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상은 채점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진 않고 저희가 따로 채점해서 참가자들에게 통보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청중평가단의 투표로 결정된 청중평가단 대상, 뭐 대상이 가장 중요한 상이겠죠. 상금도 더 많고 대상 결과만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발표하기 전에 일반 청중평가단으로 와주신 분들 중에 그래도 꼭 나는 소감을 한마디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런 분 있으시면 뭐 말씀을 하시죠. 혹시 박정훈님 그 아내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도 가족 찬스를 좀 써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새 아이를 함께 키우고 계신 아내분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할까요? 네. 아, 저도 이런 자리 처음 왔는데요. 갑자기 또 시키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오늘 12분의 연설 정말 잘 들었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 찡한 그런 연설도 있었고 또 이제 몰랐던 걸 또 알았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좀 아이들이 있어서 좀 분주하고 했던 거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네,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김강수림 참가자의 아빠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될 텐데 아빠가 오늘 연극 무대에 서시는 날이라 연습하느라 못 오셨고 대신 어머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어머님 간단히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정 내 평화가 실제로 좀 이루어졌는지. 네. 안녕하세요. 김강수림 어머니 엄마 강영숙입니다. 아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같이 못 와서 서운하고요. 아쉽고 수림이가 앞에 나가서 연습을 충분히 못해서 서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귀여움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수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기후 변화나 뭐 평화나 여러 가지 선진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너무 잘하셨고 준비 잘하셨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가족 찬스를 소개드리면 석인나 참가자님 아버님 오셨습니다. 석인나 참가자님 아버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 갑자기 지면 받아가지고 좀, 나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아,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머리 하얗죠. 아닌 것 같은데. 에, 아니 저, 다양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에, 열심히 이야기한 거 보고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내 딸도 역시 열심히 했으니까 내용 둘째 문제로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선생님 내가 직접 여러 번 만나 뵙고 또 잘 압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서 김대중 선생님 비롯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셨는가 하는 걸 갖다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통일돼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말은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의 투표 결과로 만들어진 대상 청중평가단 투표에 따른 대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상장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았고요.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크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청중 투표로 뽑힌 대상 누구일까요? 총 20명의 투표를 받은 박지아 참가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나와주세요.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우리 강원국 작가님께서 판넬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증정하고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가 뭐 따로 뭐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 박지아 참가자님 미얀마 민주주의에 관한 감동적인 연설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20명의 그 투표를 받아서 1등을 하셨고 참고로 2등, 3등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다는 점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좀 판넬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심사위원 포함해서 청중평가단까지 다 무대 위로 나오셔서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좀만 나오시면